안녕하세요,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짜투리씨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 케이스, 키 지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하나는 자동차 키를 이렇게 넣어 봤고요. 또 하나는 열쇠, 일반 키를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. 자, 두 가지 다 지금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심플한 무늬죠. 금방 만들 수 있고요. 깔끔한 약간 종 모양, 끝에가 약간 벌어져서 귀여운 종 모양으로 완성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두 개의 키링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데, 자동차 키는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한 4개 정도 다른 회사의 차키를 비교를 해봤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. 하지만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슷해요.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만드는 이 사이즈로 만들면 웬만한 차키는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면 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죠. 자, 사용할 바늘을 일단 보여드려야 될 텐데요. 제가 사용한 바늘은 3mm 사이즈 코바늘이에요. 5호 바늘이고요. 이 바늘에 적당히 맞을 수 있는 실이 분명히 집에 나와 있는 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실을 이용하시면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샘플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예쁜 바나나 노랑의 컬러의 실은 올리브 E라는 실이에요. 올리브 E 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이 자줏빛, 보랏빛 이 실은 18합 면사입니다. 18합 면사는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실 또한 이렇게 만드시면 같은 사이즈 완성이 가능하고요. 저는 오늘 비슷한 굵기의 실 중에 은색 펄 실이 있어서요. 이 실을 가지고 오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쁜 키 케이스, 키링 같이 완성해 볼게요. 아, 그리고 하나 이렇게 오링이 하나 있어야겠죠. 연결해주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오링이 있어야 되는데요. 집에 뭐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없으신 분들은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쓰던 기존 키 케이스인데요. 여기에서 원래 여기에 있던 거예요. 여기 있던 거를 빼서 저는 지금 사용을 했고 이것도 집에 있는 걸 이용을 했습니다. 자, 오링이 하나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같이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손으로 실을 이렇게 감아주시고요.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러면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오죠. 이 안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걸어서 빼주고요. 한 번 더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. 자, 이게 준비 단계예요.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넣을 건데요. 이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뜨기를 총 14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뜨기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14개 다 하고 나면 구멍이 조금 큰 것 같아요. 조금 당겨줄게요. 자, 당겨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줄 거예요. 자,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오므리는 게 아니고요. 이만큼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.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이 있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였죠?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이어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이 됐어요. 동그란 구멍은 어느 정도 감으로 보셔야겠죠. 1cm는 지름이 1cm는 안 되는 것 같네요. 자, 이 정도 당겨주시고요. 그리고 사슬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 14개의 짧은뜨기를 했죠. 이 꼬리실은 같이 잡아서 좀 뜨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두 번째 단을 뜰 건데요.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. 맨 앞에가 첫 번째 코에서 총 14개의 코예요. 이번 단에 21개의 코로 코를 늘려줄 거예요.
그래서 제 첫 번째 코인은 짧은뜨기 하나 할게요. 제일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꼬리실도 같이 잡아서 숨기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뜨기 하나,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서 코를 늘려주겠습니다. 하나,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해서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할 거고요. 자, 꼬리실 계속 같이 따라오고 있죠.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,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둘, 끝까지 하게 되면 총 7개의 코가 늘어나서 21개의 코가 될 거예요.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코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 했죠? 이 다음 코에는 두 개로 늘려주고요. 하나, 둘. 자, 끝까지 총 21개 짧은뜨기 해보겠습니다. 맨 마지막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. 하나, 둘. 자, 이렇게 해서 총 21개의 코로 늘어났어요.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빼뜨기 한 코고요. 그 다음은 단 올린 거, 그리고 여기가 첫 코죠. 하나, 둘, 셋. 여기가 첫 코예요.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. 다시 사슬 하나 올리고요. 이제 세 번째 단 할 차례거든요. 세 번째 단은 코 늘림 없어요. 지금 총 21개의 코가 됐죠.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고요. 이 21개의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1개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코까지 다 했고요. 여기가 빼뜨기, 맨 마지막 빼뜨기 단 올린 코, 그리고 첫 번째 코. 여기에 역시 빼뜨기로 연결해 주면 세 번째 단이 끝이 났습니다. 네, 다시 사슬 올리고요. 이제 네 번째 단을 뜨는데요.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. 앞으로 계속 이렇게 뜨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단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. 이게 지금 네 번째 단이에요. 저는 총 16번째 단까지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로 올려줬습니다. 혹시나 키나 뭐 다른 또 열쇠, 자동차 키나 그냥 일반 키 가지고 계신 거 대보시면서 16단까지 해보시고요. 좀 더 해도 되겠다, 아니면 좀 짧아도 되겠다, 가지고 계신 것과 비교해 보셔서 길이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총 16번째 단까지 계속 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해보세요. 네, 단을 쭉 올리셨나요? 이 실이 조금 더 크게 떠지진 않았는데요. 높이가 좀 길어졌나 봐요. 저는 총 16단 아니고 15단까지만 떴습니다. 원하는 높이까지 쭉 뜨시고요. 자, 15단까지 뜨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한 단만 더 떠줄 거예요. 지금 마지막 빼뜨기로 연결하고 사슬 하나 올려준 상태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요. 자, 제일 첫 코 있죠? 이 첫 코에 빼고 다시 해볼까요? 맨 마지막 했던 마지막 단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하고 첫 코에 빼뜨기 연결하죠. 빼뜨기 연결한 후 그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 하나 이렇게 올린 상태예요.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보세요. 여기가 첫 번째 코죠.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올리고 그 다음 코에 또 역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. 자,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.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, 그 옆에 다시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,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
쭉 둘러주시면 돼요. 빼뜨기 사슬, 빼뜨기 사슬 해서 마지막 단이에요. 이렇게 쭉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무늬가 나오겠죠? 해볼게요. 네, 여기가 맨 마지막 코예요. 마지막 코에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올리죠. 그리고 나서 역시 맨 마지막 빼뜨기 한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서 실을 좀 잡아당겨서 잘라주시고요. 마무리를 해볼게요. 이렇게 쭉 뽑아서 바늘로 연결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바늘 연결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. 제일 처음에 사슬 올린 부분이 여기잖아요. 여기 맨 앞쪽 부분에 여기 실을 넣어서 빼주시고 방금 나왔던 부분 맨 마지막 이 안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길이를 조금 잡아서 조절해 주시면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이 실은 안쪽으로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귀여운 종 모양 케이스가 됐어요. 자, 이제 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. 대략 이 정도 길이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실마다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길이를 재보면 몇 센치 정도가 될까요? 반으로 접었을 때 지금 이거는 8cm? 8.5cm 정도 나오거든요. 얘는 18화면서는 총 30개의 사슬을 올려준 상태예요. 얘도 한번 그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른손으로 감아서 이번에는 동그라미가 왼쪽으로 오게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서 걸어서 빼주시고요. 자, 여기 첫 번째 사슬로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첫 번째 구멍, 첫 번째 사슬, 두 번째 사슬, 사슬을 총 30개 정도 일단 쭉 올려 보겠습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네, 저는 총 36개 정도 사슬을 올리니까요. 반으로 접었을 때 8.5cm 정도 나오네요. 8.5에서 9cm 정도 길이가 될 때까지 사슬을 좀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좀 줄을 길게 원하시면 더 길게 하셔도 되겠죠. 자, 마지막 코가 된 부분을 이렇게 쭉 꼬이지 않게 잡아서 바늘로 접어주시고요. 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한번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잘라주시고 쭉 뽑아서 제일 처음에도 꼬리실이 있었잖아요. 이 두 개의 실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끝부분을 짧게 이렇게 잘라주세요. 자,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보이잖아요. 그런데 어차피 안으로 숨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다 완성이 됐어요. 이 끈과 케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오링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요. 자, 먼저 자동차 키에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혹은 다른 열쇠 있으시면 거기에 연결할 텐데요. 이렇게 반으로 접어진 상태에서 집어넣어 주시고요.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됐죠.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케이스 안쪽으로 넣어서 이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귀엽죠? 자,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링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연결 너무 쉽죠? 자, 이렇게 하면 돼요.
완성이 됐어요. 조금 여유롭게 길이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었다 뺐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평소에는 이렇게 커버처럼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좋죠. 너무 예쁜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색깔 원하시는 컬러로. 재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부드럽고 이 펄 실은 조금 까슬까슬한데요. 예쁜 것 같아요. 자, 원하는 컬러 남아있는 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. 예쁜 케이스 만드셔서 열쇠 자동차 키 다 보호하시는 예쁜 케이스 만들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죠.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